서울 부산 국토종주길 따라서 도보로 걷는 분들 비추천합니다. 5시 27분 기차를 타고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 도착했습니다. 이제 해파랑길 5코스 시점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울산 시내로 진입한 다음에 또한번 버스를 타서 진하해변 근처로 가야 됩니다. 시점은 진하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전 정거장 술마마을에서 내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겁죽입니다. 오늘은 해파랑길 5코스, 6코스를 걸어볼 예정입니다. 해야강이거든요. 진하해변 가기 전에 한 2km, 3km 정도 건너뛰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줄이는 건 애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코스는 진하해변부터 덕화역까지 17.7km 난이도 쉬운 코스입니다. 비도 붓을 오고 해서 썩 좋아하지 않는 날씨인데 기어코 오게 된게 숙박대전 쿠폰을 이용해서 싸게 잡은 숙소가 있어서 취소하지 않고 오게 됐습니다. KTX를 타고 4시간 이상 걸려서 걸음을 시작하게 됐네요. 아, 늘 이동 시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일어난 시간부터 따지자면 6시간 이상 걸렸네요. 아, 그래서 늘 하루가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바다가 아닌 강을 따라서 걷게 되는 이유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울산 주변 바닷가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강을 통해서 울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도 이쪽으로 지나가는군요. 아무래도 공단 방향으로 지나는 갈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 굉장히 삭막한 그런 배경일 겁니다. 사실 딱 초반만 걸어봐도 이 5코스는 굉장히 재미없을 거라는 감이 옵니다. 이런 내륙 차도를 따라 걷는 길은 대부분 재미가 없어요. 한 가지 5코스의 장점이라면 종점인 덕화역 부근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파랑길은 초반에 배고프고 잠못 자고 이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런 길들입니다. 일단 시작을 부산에서 시작해서 지금 울산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대도시 주변을 지나가니까요. 잠잘 곳도 충분히 있고 먹을 곳도 충분히 있습니다. 땅끝에서 시작해서 경기권 수도권까지 올라오던 서해랑길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는 그쳤는데 바람이 거세다 보니까 영상 찍기가 상당히 곤란하네요. 안 좋은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몇 주만 더 지나서 왔으면 꽃이 잔뜩 핀걸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지만 저는 완주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때까진 기다릴 수 없고 계속 또 걷다 보면 언젠가 또꽃 피는 다른 지역에서 꽃 피는 모습 보겠죠. 오늘 바람은 아무래도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괴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카메라가 추락했습니다. 어씨, 다행이다. 삼각대를 이렇게 놓고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이게 뚝 미끄러져서 뚝 떨어졌어요. 다행히 이 낙엽 위로 떨어져서 이런 돌 위로 바로 떨어졌으면 액정 나갔을 수도 있는데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가장 걷기 싫은 종류의 길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량 쌩쌩 다니는 다리 위를 지나야 되는 길입니다. 바로 옆으로 지나가서 매연도 장난 아니고 시끄럽습니다. 종점 직전이고요. 이 장터 순댓국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어볼까 합니다. 마늘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콩나물도 들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 멀리 공단 굴뚝들 보이네요. 덕화역 지나서 조금만 더 오다 보면 이렇게 안내판 찾을 수 있습니다. 현해치고요. 이 코스는 서남호수공원을 지나서 울산대공원 그리고 태화강 전망대 근처까지 가서 끝나는 15.6km의 코스입니다. 식사도 했겠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도착하기 직전에부터 벌써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나오는군요. 눈비로 젖어서 진흙 비슷하게 됐네요, 상태가. 싫어하는 그런 길 상태지만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걸 좀 위안 삼아서 걸어야겠습니다. 소신발언합니다. 서울 부산 국토종주길 따라서 도보로 걷는 분들 비추천합니다. 그 길들은 자전거 길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해파랑 길에는 자전거 길과 겹치긴 해도 해파랑 길이라는 엄연히 도보길이 존재합니다. 서해랑이나 남파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길에서는 볼거리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걷다가 쉬어가면서 구경하고 명소들도 많고요. 서울 부산 자전거 종주길 같은 경우에 자전거로는 뭐 하루 이틀에도 돌파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만큼 그냥 직발로 달린다 그런 길입니다. 그 내륙 지방에 볼거리 별로 없잖아요. 이거 내륙 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길이 그만큼 그냥 통과해서 부산까지 최대한 빠르게 가기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다 보니까 볼거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전거가 종주하라고 만들어 놓은 길을 굳이 두 발로 걸어서 이동한다는 건 매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그 타이틀이 주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보통 제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서울 부산을 도보로 걷는 분들 보면 타이틀이 주는 느낌 때문에 걸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걷다가 지루해서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면 아쉽잖아요. 혹은 완주를 하시더라도 야, 이 두 발로 걷는 건 힘들기만 하고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이 두 발로 우리 국토 3면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코리아둘레길을 한번 걸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에선 충분히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기 때문에 걷고 나서도 그렇게 현타가 온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도 1800km가 되는 서해랑길 걷고 바로 해파랑길 도전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 장거리 길을 걸어야 된다면 서울 부산이라는 그 이름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코리아둘레길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세 가지 코리아둘레길 중에 원하시는 걸 골라서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 수도권에 사신다면 경기둘레길도 아주 매력적인 길입니다.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방학기간에 국토종주 많이 도전하시잖아요. 서울 부산은 자전거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발로 하신다면 이 코리아둘레길이나 경기둘레길 이런 도보로 걸으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길들 걸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호수공원 직전에 화물산이라는 산을 넘어가는 거네요. 이 138m짜리 나지막한 산이지만 어쨌건 밥 먹은 직후에 이렇게 또 한참 올라가려니 배는 빵빵하고 다리는 무겁고 하네요. 다 올라왔습니다. 산불 감시 초소가 있고요. 벤치도 하나 있네요. 앉아서 잠시 숨 좀 고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나름 있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려 3일 4일을 설사병으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화물산 정상입니다. 138.1m. 이 산악회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조그마한 표지도 있네요. 고래로 유명한 지역이라 그런지 이런 안내판도 다양한 고래 모양으로 만들었네요. 화물산 내려와서 호수공원 도착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공원인 게 확 느껴지네요. 나들이 하기 좋은 그런 공원이네요.
아이고, 비둘기들이 위에 있어요. 조심해야겠네요. 잘못하면 똥 맞겠습니다. 이 데크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물에 잠겼어요. 보이시나요? 잠겨서 진행할 수 없어서 이 큰 길 쪽으로 가야겠네요. 봄이 오나 봅니다. 꽃이 피었네요. 공원에 이런 신나는 트로트가 들려서 뭔가 했더니 여기 자체 트는 음악입니다. 트로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산책하기 좋은 이 공원에 너무 신나는 음악이니까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20km 걷고 있고요. 호수공원을 벗어나서 울산대공원 방향으로 산길 진행합니다. 호수공원 안녕. 으쌰 으쌰 또 올라가보자. 공원을 벗어나니까 이렇게 솔잎 향기 가득한 길을 지납니다. 근데 또 갑자기 푹 치고 올라가네. 올라오니까 울산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이 펼쳐지네요. 3-4일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계속 화장실만 들락날락 했더니 몸에 기운이 없더라고요. 몸이 컨디션이 100% 돌아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리하지 않고 살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이고 그 너머로는 공단이 쫙 보이네요. 이곳의 이름이 신선산인가 봅니다. 일단 1km 정도 진행해서 내려가고요. 울산대공원 그쪽 편에 산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6코스에서는 이렇게 낮은 산들 몇 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나가는 코스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요. 솔마루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코스하고 6코스가 뭐 겹치는 것 같습니다. 솔마루길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군요. 울산대공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코스에는 되게 이런 안내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해파랑길 다 알겠다. 6코스가 와, 별 5개 중에 4개네요. 내일 이어갈 7코스 같은 경우에는 별 2개 시움이고요. 대공원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돌고래입니다. 가끔 제가 뭘 신나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던데 오늘은 브룩스사의 칼데라라는 트레일러닝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저는 거의 트레일 러닝화를 신고 다닌답니다. 러닝화의 반발력과 가벼움, 그리고 등산화의 접지력을 갖춘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본격적인 등산화에 비해서는 발 보호 능력이나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광받는 이유가 있겠죠. 꽤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초장거리 트레일 PCT, CDT, AT 같은 곳에서도 중등산화보다는 트레일러닝화가 대세가 된 지 꽤 됐고요.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장거리를 걷는 데는 더 좋다는 거죠. 혹시 이런 코리아 둘레길에서도 등산화를 신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꿔 신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로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신발 브랜드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트러나 추천도 어디까지나 정답은 아니고요. 각자에게 맞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나는 등산화 신는 게 더 편하더라 하시는 분은 등산화 신는 게 답이고요. 그래도 트러나가 어느 정도의 접지력과 가벼운 착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둘레길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신발이다, 이런 정도의 조언은 드릴 수 있습니다. 종점까지 4km 정도 남았습니다. 3호산을 지나고 고래 전망대 지나면 끝입니다. 산길이 좀 힘들 거라고 해가지고 높진 않은데 왜 그럴까 하면서 왔는데 뭐 생각보단 무난합니다. 해파랑이 공유하는 솔마루 하늘길입니다. 이 또 하늘다리를 건너서 다음 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도 여러 산들이 둘러싸고 있군요.
쭉 산들이 보입니다. 솔마루 산성이라고 하네요. 아, 오늘 6코스는 이렇게 종일 산길을 걷다 보니까 여기가 울산의 허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숲길이었어요. 5개의 별 난이도 중에 4개가 채워진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막상 걸어보니까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았다. 걸을만 했다. 그리고 이 소나무 숲에 피톤치드를 잔뜩 맞추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 거의 막바지네요. 이제 2km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게 고래 전망대라는 곳 같습니다. 정자의 이름은 솔마루정이네요. 전망대 한번 보겠습니다. 야, 태화강 국가정원이랑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구나. 엄청 초록초록하다. 아, 빽빽하다, 빽빽해. 전망대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가 고래 전망대구나. 여기도 멋있다. 태화강 국가정원 생태숲지. 진짜 여기가 국가정원 제대로 보이는 위치구나. 7코스가 저곳을 지나가니까 내일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전망대 태화강 전망대입니다. 이 세 곳의 전망대를 오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영상은 모두 생략했습니다. 막판에 약간 힘들게 하는 구간이 있긴 하네요. 야, 태화강 전망대도 보이고. 아, 바람 시원해라. 이제 내려갑니다. 끝이다. 이제 하산합니다. 좀 가파르게 내려가네요. 여기서 잘못 디디면 황천행. 5시 43분 30.2km 걷고 서해랑길 6코스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코스는 저기 길 건너서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가야지 완전히 끝나는 건데 전 숙소 돌아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 숙소까지 또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걸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해파랑길 7코스, 8코스 같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쿠폰 써서 호텔에 묵는다고 종점에서 2km 정도 더 걸어왔습니다. 삼성급 호텔 애쉬튼 호텔에서 오늘은 묵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방은 1002호입니다. 깔끔하네요. 아주 깔끔합니다. 야, 울산 시청뷰. 울산 시청뷰를 자랑하는 애쉬턴 호텔